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히어로 365 MC 안양 평천점 대표원장 권민성입니다. 오늘은 람스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채널 끝까지 집중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흡입하고는 다르게 람스는 좀 가느다란 관으로 좀 최소 침습을 가해서 가볍게 뽑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압박 복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허벅지 같은 경우 지방이 좀 많이 나온 경우에는 나중에 좀 이렇게 어지러운 그런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입는 거들 같은 걸 가져오셔서 시술 후에 입는 걸 좀 권장해 드리거든요. 그 외에는 특별히 뭐 압박 복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람스가 지방을 적게 뽑긴 하는데 고민 부위를 집중적으로 뽑는 건 또 있어서 라인 변화라든지 효과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부위가 있겠지만 고민인 부위 중에 특별히 이제 국소적으로 지방이 축적되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팔 같은 경우 팔 바깥쪽, 그리고 복부 같은 경우 아랫배라든지 윗배, 그리고 러브핸드 쪽, 이렇게 국소적인 튀어나온 부분들, 그리고 허벅지 안쪽이라든지 바깥쪽 승마 부위, 이런 부위들은 이제 국소적으로 이제 볼록하게 나온 분들은 고기를 이제 람스로 정리했을 때 효과를 좀 크게 볼 수 있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제 통증을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람스가 이제 수면 마취를 안 하고 국소 마취로만 이제 진행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시술하는 동안 아픈 통증이 얼마나 될까, 또는 이제 끝나고 나서 통증은 또 얼마나 되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물론 이제 시술 중에 통증이 없진 않거든요. 그 마취 오일을 넣을 때 많이들 좀 아파하시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직접 시술이 들어갈 때는 통증이 좀 먹먹한 느낌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자극이라든지 침습이 좀 적은 시술이다 보니까 지방 흡입보다는 좀 회복 기간을 좀 짧게 보시면 되고, 보통 좀 길게는 3-4주 정도 이렇게 회복 기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람스 궁금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